4강 2경기 1세트 그 아스트릭의 방어, 아수라발바타의 공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랩 순서는 이제 인디아 에어플레인 앞에서 해머볼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랩 순서를 정할 때 양 팀이 소노맵을 3개씩 골라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수라알바타가 정한 맵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맵 순서만으로 봤을 때는 아수라알바타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번 2세트를 승리를 거두는 것이 2세트까지 가서 굉장히 경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2를 빨리 공략을 하려는 걸 거든요. 뜰까지는 지금 접수를 했어요. 아스트릭에서. 예, 이렇게 된다면 사실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뜰 점령하고 바로 안 들어갑니다. 예, 지금 맵 탐방을 이제 슬슬 시작하겠죠. 네. 예.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스트릭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전체 미니맵이 뜰 건데 어쨌든 C4가 있는 쪽이 결국 공격 루트예요. 어디를 흔드나. 아, 바람 선수가 지금 오히려 데미지를 입고 시작했단 말이죠. 네. 자, 원래 1 자, 스나이퍼가 있는 거는 근데 아, 지금 사실 이거는 믿기에 아깝죠. 페이크라고 봐야 되는 플레이고. 그렇다면 굳이 잡으러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한 명을 제거해 주면 정말 완벽한 이거 걸렸죠. 네. 자, 지금 걸렸어요, 이거는. 원래는 네. 원래는 이게 진짜 노림수였는데 오메가 6. 네. 맛도 좋고 영향도 좋은 오메가 6 선수 활약으로 이거는 바람 김경 선수가 제가 말했다시피 지금 초탄을 몇 번 놓친 겁니까? 이 정도는 거의 죽스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런 플레이가 들어가면 1에 혼자 있는 선수가 게다가 김경 선수가 어택 루트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흔드는 역할을 몇 번 했어요. 네. 그런데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 올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미기가 쉽게 잡히면서 줄줄이 그 뒤에 계속 연거푸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예상에 뒤엎고 아수라발바타가 먼저 선제점을 따냈어요. 아스트릭답지 않은 약간 또 출석부를 부를 뻔했죠. 예. 네. 그런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로 죽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사실. 더군다나 시작부터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패턴으로 경기가 끝나서 네. 네, 아수라알바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 팀의 그동안의 대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스트릭은 초반에 좀 이렇게 기분을 분위기를 안 살려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수라알바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1라운드 경기 결과가 아수라알바타한테는 굉장히 좋게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배치 선수 지금 궁금했어요. 원래 FPS 게임의 기본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궁금하면 죽어요. 수비는 궁금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세를 굳이 초반에 잡았는데 저렇게 흔히 말해서 까부는 플레이를 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네. 예, 어쨌든 지금 2를 어느 정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제 2로 좀 패스하는 거를 어제 롱에 2를 들어갈 거면 롱을 분명히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롱을 보고 있는 또 인디아는 또 수비가 롱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이제 탐 정혜동 선수가 지금 롱을 스나이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지금은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쪽을 봤다가 지금 1번 쪽으로 공격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스트릭이. 네, CP를 들고 있는 CP 박동재 선수도 1번 쪽으로 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바람 선수가 지금 또 2에 혼자 있는데 잘 흔들어줘야 돼요, 이거. 초탄은 놓쳤고 VDK 김순희 선수가 지금 네. 계단 쪽으로 해서 유자길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노림수가 1번이 아니고 2번이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절대 아수라발바타 팀에서는 빠지면 안 되죠. 아, 좀! 아, 이브이 선수! 아, 좀 아쉬웠네요, 이거. 안쪽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간만에 나오는 깔끔한 샷이었죠. 오. 진짜 노리던 데는 여기인데. 아! 야, 오메가 6. 오메가 6 선수가. 아, 잘 나가주는 듯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수라발바타를 잡고 아스트릭이 한 점을 따냈습니다. 자, 이게 아스트릭이죠. 아스트릭 상대로는 절대로 초반에 죽으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네. 왜냐하면 정말 왔다리 갔다리 맵 탐방을 한 후에 이제 한 번에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방금 배치 김명진 선수가 초반에 죽은 게 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초반에 죽어줘선 안 돼요, 아스트릭 상대로는. 또 아스트릭 상대로는 한 명을 잡고 시작하면 정말 편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거든요. 수적으로 무조건 우세에 있어야 한다. 네, 그럼 굉장히 편하게 가죠. 아스트릭은 항상 초반에는 한번 이제 흩어져서 네.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제 약한 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허준 해설위원이 말씀 대로 초반에 이제 한 명을 잃게 되면은 네. 수비 위치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불릴 수 있다고 있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 롱 쪽으로 지금 이 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했어요. 두 명 맞았어요. 맞았죠. 맞아서 위치까지 노출됐고 바로 그냥 무주공산이 된 2번 쪽으로
들어가서 슈퍼 설치하고 자리 잡으면은 이번 라운드 아스트릭이 쉽게 가져갈 수 있죠. 와, 이때까지 들어오는데 무혈 입성을 했었거든요. 예, 완벽한 세트 플레이. 상대방의 수비 위치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고 V대기 김수주 선수의 수류탄으로 인한 세트 플레이가 제대로 들어간 네. 라운드라고 봐야 돼요. 이건 네. 진짜 그냥 가위바위보, 전략의 가위바위보예요, 이게. 한마디로. 네. 지금 마당 전진 두 명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기 마당 입구 쪽 구석에다가 던지는 각수를 던지게 되면 진짜 가위바위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서수빈 선수가 마무리. 아, 지난 대회 때는 컨트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네요. 아. 네, 이설 때 진입도 손쉽게 성공을 했고 무난하게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2대 1의 스코어입니다. 아, 지금 요시 선수 킬은 별로 없지만 지금 어택 라인에서 해줄 거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어택 라인의 두 명, 서수빈과 요시. 요시와 서수빈. 두 명 굉장히 오늘 좋네요. 어우, 출발이 아주 좋은 아스트리. 확실히 러시성 플레이보다는 짜여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스트리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비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아스알바타는 전진을 할 거면은 전진 수비가 그 아스트리한테 크게 먹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라운드를 제외하고 모든 라운드를 한 번씩 체크하고 들어가는 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었고 아, 지금 계단에서 나오기만 해, 오기만 해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서로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1개의 싸움은 김경 선수와 가는 게 좋아요. 자, 던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 요시 네. 선수 진짜 에임 이끌어준 거 좋았죠. 진짜 어태커로서 할 거 다 보여줬어요, 지금. 숫자가 많은 이유가 당연히 첫 번째 교전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이 들어오는 교전이 어떻게 펼쳐지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것도 성광탄으로 한번 막았죠, 타이밍을. 와, 1계단 교전에서 아스트릭이 확실한 이득을 거뒀고 네. 아스트로바이바타 너무 맥없이 지고 말았네요. 계단에서 교전을 펼친 다음에 들어가서 1번 시포존을 장악하는 까지의 그 과정이 연습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 연습대로 지금 정확하게 잘 맞췄습니다, 플레이를. 이런 게 세트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 8강전에서는 김승주 선수의 단독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호흡이 쩍쩍 잘 맞고 있는데요. 예, 진짜로 이게 어디보다도 중요한 건 어택 라인이에요. 네. 들어갈 때 있어서 확실히 시원하게 쾌변하듯이 쭉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요시 선수가 지금 킬이 안 나왔다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 선수는 그 수비하고 있는 선수의 에이밍을 본인한테 어그로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서수빈 네. 선수가 킬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서수빈 선수의 킬이 높아야 돼요. 그럼 어택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딱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아스트리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쨌든 바람 김효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스나이퍼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만 된다면 진짜 완벽한 부활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되는 거죠. 네. 이번에도 뭐 올인할 필요도 없이 양쪽을 지금 다 지금 흔들어주면서 상대의 머리는 더 복잡해지겠죠? 네, 복잡해지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번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는 사실상 상대방을 흔드는 플레이라고 봐야 되고요. 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C4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은 1번 쪽 예, 기둥방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흔드는 플레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요시 선수가 잘 흔드는 게 어쨌든 포인트맨이 화력이 라이프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내준다던가 예, 연막을 던져준다던가 뭐 프레시뱅을 던져준다던가 이런 식의 흔드는 거 굉장히 좋죠. 이러면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배지 선수 유입 전진 나갔죠? 네, 나와봤어요. 예, 바람 선수 몰라요?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뒤치게 하는 거 굉장히 지금 느낌이 있어요. 와, 느낌이 있는 배치 선수. 그리고 지금 상황은 사실 1번 쪽을 아스트릭이 노크라면은 아스트랄바타 입장에서 완전히 속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 2번 와, 쪽 플레이로 흔들었고 당연히 1번 쪽으로 가겠다라고 예상이 되게 만든 다음에 1번 쪽으로 가는데 그 1번 쪽이 노림수가 아니라는 거. 네. 게다가 VDK 선수가 지금 소리 내고 뛰는 거 봤죠? 배치 선수 뒤잡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뒤를 노리고 이거 있는데. 알아요, 지금. 배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맞아?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니야, 비디 김수 선수가 모르면 아 놓쳤어요. 아, 하지만 잘했어요. 다행히 잡았기 왕정이지. 와, 배지 선수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맨이에요. 수비 때 이렇게 네. 찔러주는 거 타이밍 잡고 예 분명히 약간 생각 없이 갔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3대 1을 만들었습니다. 배치 선수의 그 플레이로 인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전술적인 흐름 자체는 완벽하게 아스트리알바타가 속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스트리한테. 네. 네, 근데 그걸 배치 선수가 앞으로 전진해서 상대방의 그 위치를 빠르게 파악함으로 인해가지고 네.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혼자 만들었습니다. 네, 5라운드에서 이 뒤를 노린 선택이 아주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죠. 일단 아스트리까지 90%를 지공으로 펼치는 선수들한 상대로는
이렇게 전진 나가주는 거 좋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팀 할 때도 그런 조언을 좀 했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명진아 네가 좀 찔러가지고 중간중간에 뒤로 잡고 해봐라 했는데 네. 어 설마 쓸지 몰랐는데 정말 썼네요. 이거 굉장한 배짱이에요 사실. 네. 과감하네요. 아수라 발바타가 전진 수비를 선택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고 여기서 분위기를 가져온 김에 아예 동점 만들어버려야 돼요. 게다가 그렇죠. 어택 라인에 서수빈 선수 죽어버리면 어택에 대한 소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바람 그 외에는 바람 선수가 일단 스나이퍼 어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아수라 발타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예,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초반에 서수민과 끈기 없고 막혔기 때문에 못 뚫을 거라고 봤는데 또 이거를 개구에서의 힘으로 뚫어버리네요. 예. 아까와 달랐던 거는 이제 개구 쪽에서 날라왔던 성화타 타이밍이 달랐다는 거. 아까는 이쪽에서는 그 성과탈 던지고 오히려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선수 잡아주는 플레이를 했다면 네. 이번에는 반대로 플레이를 했죠. 강팀에게서 보여지는 이 코스 안 뚫릴 것처럼 보이는 것도 뚫어내는 그런 저력이 있어요. 어쨌든 아수라 아스트릭이 샷이 나쁘거나 그래서 힘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전략 전술을 많이 쓰는 팀이다라는 거지 위기 상황일 때 이렇게 힘싸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네. 여실히 보여줬죠. 한마디로 또 제 예측은 또 깨졌네요. 네. 자 이렇게 아스트릭이 역전 허용하지 않았고요. 4-2로 점수를 벌립니다. 방금 전반전에 했었던 경기 내용은 사실은 샷 위주의 경기라고 보기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더 잘 속이느냐의 싸움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트릭이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후반전에서 아스라 알바타가 상대방 아스트릭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역시 탐 선수 이럴 때 스나 싸움에도 능한 선수예요. 아 요희 선수 지금 전진했죠? 지금 데미지 안 입고 잡았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또 별로 좋지가 않죠. 아수라 발타가 지금 수비보다 공격이 강한 팀이긴 해도 이렇게 두 명밖에 안 나오면 사실 힘들어요. 네, 거의 이기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오메가 6와 아 지금 서수빈 선수와의 교전이 참 중요하죠. 자 이래서 빠지는 게 낫죠. 네. 상대방 스나이퍼를 봤으면은 초탄을 요시 선수 지금 유입 과연 교전은 일어나면 뒤치기를 차 타이밍 잡고 가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보고 있어요 지금 예 EV 선수 오메가 6 선수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3-3 상황일 때는 저런 세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예, 2-2 상황에서는 차라리 같이 뭉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노리는 10호 존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이 2-2로 부딪히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롱이란 옵션이 또 존재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포인트맨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유입을 함부로 못 나가는 건데 네. 여기서 아수라 발타는 확실히 뭔가를 체킹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뒤만 걱정하면 안 돼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야 설대로 가거든요. 네, 이틀까지는 일단 들어왔고 아수라 발바타 차라리 뒤를 보지 말고 지금 라인 쪽 펴주는 게 좋거든요. 상대방이 살아있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아 서수민! 아, 근데 아 네, 지금 요시 마무리. 와 요시가 해냅니다. 이거는 서수빈 선수가 잘 버텨줬죠. 네. 이거는 진짜 서수빈 선수가 버텨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입 쪽 근처에서 봤기 때문에 요시 선수가 네. 서수빈 선수가 빨리 제거됐으면 이거는 사실 좀 와도 좀 이미 포지션이 잡힌 상태로 왔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어쨌든 서수빈 선수가 잘 버텨줬고 예, 오메가 6 선수가 약간 공기랑 싸운 느낌으로 예 좀 늦었어요. 예 네, 교전이 너무 길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아 시작부터 지금 또 잡히고 시작을 하네요. 예, 이렇게 되면 말려 들어가죠 점점. 매치 포인트를 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오고 있죠 벌써. 예 이렇게 되면 어쨌든 경험 많은 팀에서는 기회를 한번 잡으면 또 난리 납니다. 예. 아 이번에는 아스라바타가 함께 이동으로 정해동 선수 정해동 선수가 지금 큰 활약을 보여주면서 진짜 에이스의 면모죠 이게. 예 스나이퍼는 이번, 이래야 돼요. 이번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트릭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스나이퍼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네. 지금은 들어가기보다는 10호가 설치된 이후에 들어갈 타이밍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유입의 요희 선수 정해동 선수를 끊어버리면 지금 뒤에서 10호 운반하는 선수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10호 운반이 생각보다 너무 늦었는데요. 예,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예. 이렇게 되면 라인이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10호 존을 가지고 난 이후에 10호를 얼마만큼 빨리 가져오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좀 설대는 거 알고 많이 걸렸어요. 백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허를 쳐서 찌르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는데 좋았는데 백지 와! 와! 와
아스트로바타와 박스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성공했어요 아스트로바타. 박스타도 날만 하죠. 네. 야 이거는 진짜 우겨넣기. 네. 아 진짜 왼손은 거들 뿐. 진짜 배티 선수는 그냥 열심히 했고 예, 데프 네. 선수는 거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어요. 네, 이렇게 밀어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스트로바타 3점 그래도 따냈습니다. 네. 와, 진짜 6대2로 끝나는 거랑 5대3이 되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천지 차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전라운드도 사실 흐름 자체는 아스트릭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흐름을 갔었고 정석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데프 선수가 2대1 세이브를 하면서 지금 사실 안 좋네요. 예, 사실 이긴 라운드였어요 아스트릭한테. 근데 이긴 라운드를 지면 네. 사람들은 멘탈이 어느 정도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잘 이용을 못했네요 아스트로바타.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경험치가 높고 우승을 많이 해본 팀일수록 세트 포인트나 매치 포인트를 가져간 이후에 네. 역전당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명이 끊겨서 아스트로바타 세트 포인트를 내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한 명씩 끊기기 시작하면은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정혜동 선수가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이건 어쨌든 네. 요시 선수가 지금 저번과 확실히 플레이가 다른 게 요시 선수가 원래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예, 수비 때는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라인도 당겨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그때는 샷이 그때로 안 되니까 좀 움츠러든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오늘 보여주네요. 지금은 김경서 선수도 전진을 한 상황이라서 1번 쪽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들켰죠. 들킨 상황이라서 숫자도 지금 확실히 부족하고 몰아넣어도 되는 상황이고 김경 선수가 스나이퍼로 지금 중앙방 쪽을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아 서수빈 진짜 잘 막아요. 자 유지 선수 빼어까지. 오늘 진짜 요지 선수와 서수빈 선수 완벽하게 부활했어요. 예. 네, 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번 라운드도 따냈습니다. 무난한데요. 진짜 아스트릭이 지금 바람 선수 빼고는 그러니까 바람 선수는 뭐 스나이퍼로 첫 출전이지만 나머지 선수는 다 돌아왔어요. 네, 아스트릭 드디어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승리까지는 한 포인트만이 남아있는 아스트릭이고요. 지금도 판단 굉장히 좋죠.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자마자 한번 전진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겠다라는 플레이가 먹혔죠. 네. 자, 그나마 전진이 기회예요. 아스트로바타는 전진했을 때 라운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스트로바타 예. 입장에서는 정혜동 선수가 그나마 지금 활약을 펼쳐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서수민 선수 기둥방까지 전진 갈 필요는 조금 없었다고 보는데 여유인가요? 여기서 요시 선수 혼자 남았네요. 자, 2라운드는 잘 쏴요. 사실상은 저도 아스트릭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우리가 전진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각인시키는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복선을 깔아놓을 수 있는 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전진 수비에서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스트로바타. 이후 교전에서 꽤 안 좋았죠. 자 이것은 이제 한현우 해설위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전진 수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아스트로바타 다음 라운드부터 전진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6대4예요. 어쨌든 아스트로바타 아직 끝난 게 아니면 6대4부터는 진짜 역전 많이 나와요. 네. 네. 와 이렇게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6대4 아스트로바타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아스트릭 입장에서는 정혜동 선수의 스나이핑만 막으면은 쉽게 수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 선수 11킬이에요. 네. 지금 개구를 바로 올라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메가6는 좀 약간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10호 들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롱을 타고 있는 이규 선수. 올라가도 10호를 들고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바람 선수 진짜 간만에. 중요킬 했어요, 중요킬. 굉장히 오랜만에 잡는 모습 본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이후에 예, 드디어 네. 이제 발 암에서 바람이 되는 건가요? 이제 바람 선수도 여기서 이제 터지면 이제 끝나죠. 그럼 진짜 아스트릭 완벽하죠. 예. 네, 이롱에서 정혜동 선수와의 승부에서 마저 이기면은 네. 완전히 컨디션 되찾을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아직 스나 싸움에선 정혜동 선수한테 안 되네요. 예. 아이고 예,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연습이 필요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이. 또 이제 뭐 허펠레에 져준 것 같아요. 제가 칭찬하면 항상 죽더라고요 바로. 예. 너무 완벽하면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분명 부스 안에서 네. 아우씨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이뜰이죠. 자, 이뜰. 예. 여기에서 어쨌든 정혜동 선수가 먼저 확인하고 한 번에 가는 걸 좀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적으로 있으면 지금 낚시 자리도 있는데 네. 자 이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진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뻔한 자리일수록 진짜 빡전에서는 잘 확인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박정재 선수가 지금 잘 숨어 있어서 야, CP 선수의 이게 관건입니다. 내밀 것 같죠? 내밀 것 같죠? 네, 사실 안 내밀고 이 선수는 안 내밀고 지금 옆에 문 그 입구 쪽에 있는 김숙 CP 선수 아주 좋았죠 지금. 와 이거는 사실 내밀어서 안 되는 플레이였는데. 네. 내밀어서 지금 CP 선수 잘 버텨요. 네 버티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빼가 이미 다 불을 타이밍 중요하죠. 마무리. 아스트리. 결국 이 7점을 먼저 따내면서 1세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는 샷으로 개인기로 이겼다고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의도된 플레이는 CP 박정재 선수 숨어 있고 네. 입구 쪽에 있는 그 김승주 선수였다가 김 선수가 상대를 할 때 옆에서 쳐가지고 상대방 전부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수비 포지션이었거든요.